네,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입니다. 환율 이야기 좀더 해봐야 될것 같네요. 역시 엔화가 우리 경제에 주는 영향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 기업들 실적이 나오는데 엔화 약세에 따라서 영향을 좀 받는 것이 1분기에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이 2분기나 3분기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지도 파악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환율 전문가 모셨습니다. NH농협선물 리서치센터의 이진우 센터장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주말에 나온 외신은 네, 면죄부. 그렇죠. 이것이 뭐 우리 표현이긴 합니다만, 외신을 통해서 그런 어필을 좀 많이 느낌을 주고 있어요, 네.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 지난 주말에 이제 워싱턴 DC에서 끝난 G20 재무장관 회의, 뭐 지난 2월에 모스크바에서도 재무장관 회의가 있었는데 별다른 언급이 없었고, 이번에도 역시 환율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엔화 약세에 대한 드라이브가 조금 제동이 걸릴 것이다. 이런 예측이었는데, 누구 하나도 이견을 내지 않았다. 괜히 그래서 그 외신에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계속 비교해서 나오더군요. 네. 네, 좀 멀쩡은 한국 이렇게 돼버렸던데 어떻습니까? 엔화 약세 문제는 면죄부를 쳤으니까 또 칼도 맘대로 휘두르게 됩니까? 오늘 달러당 그 엔화는 100엔을 넘을 거라고 또 관측이 나오던데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최마인크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2월 중순, 2월 17일 날 끝났던 모스크바 G20 회담에서 사실상 엔저는 뭐 일찌감치 용인되었습니다. 그때 대비 또한 3, 4% 정도 더 엔화가 절하된 가운데 이번에는 그러면 100엔 돌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조금 제동이 걸릴까 했습니다만 없었다는 점이고요. 우선 이번에 재밌었던 거는 여기는 뭐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과 재무장관들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벤버냉키 FRB 의장도 당연히 참석했을 텐데요. 네. 이번에 버냉키 관련한 보도가 없습니다. 버냉키 의장이 말을 아꼈다는 얘기고, 어제 또 로이터 특종 보도인데요. 매년 8월 말에 이렇게 잭슨홀 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잭슨홀 컨퍼런스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버냉키 의장이 개인적 일정 때문에 불참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뭐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버냉키 의장이 지금 현 시점에서 더 이상 내놓을 말이 없다든지, 2010년에 QE2를 갖다가 제시했었고, 그 잭슨홀 연설에서 작년에도 QE3를 갖다가 예고했던 것이 잭슨홀 연설. 그래서 국제금융시장이 한여름에 또 이렇게 주목하는 그런 변수였습니다만, 그 말은 이따 쭉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만, 지난주 우리가 볼수 있었던 금값 급락과 원자재 가격의 하락, 그리고 주 초반 글로벌 증시가 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였던 배경에는 은근히 연준도 이제 더 이상의 양적 완화가 좀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 자, 그럼 이번 여름에도 버냉키 의장이 나와서 한번더 풀겠다. 뭐 QE5가 되든 QE4가 되든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요. 그것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고 내년 1월 말 퇴임을 앞두고 뭐 후임자를 갖다 부각시키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이 시점에 그렇다면 연준도 지갑을 닫는 와중에 그렇다면 이제 일본이라도 돈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차트 준비한 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몇번 이렇게 소개했던 것처럼 작년 11월 일본의 중의원 해산 때부터 엔화는 약세를 타기 시작했고요.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죠. 이런저런 사연들을 겪은 이후에 지난 4월 4일 BOJ 통화정책회의에서 구로다 총재가 결국 본원통화 돈두배더 늘리고 2년에 물가상승 2% 끌어올리겠다는 이 조치 이후에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자, 일단 지난 4월 12일 날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렇게 좀 잠시 주춤했던 것이 주말 엔저 용인이 됐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궁금한 거는 이제 오늘 시나리오는 당장 100엔이 돌파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재료가. 근데 지금 의외로 아시아 시장이 열렸는데 99.80뭐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흐름인데요. 이 100엔의 어려움은 여기 이 월간 차트에서 나타납니다. 일목균형표상에 월간 일목균형표상에 구름대 상단이기도 하고 이 147엔 이때 96년 이 무렵의 고점 역플라자 합의로 인해서 올라갔던 이때의 추세선에도 걸리는 그리고 100엔이 돌파되면은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102점 한70 어라운드까지 순식간에 갈수 있는 그런 흐름인데 쉽지 않다 하는 그런 의외로 시장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죠. 오늘 뭐 네. 갭업이라도 하면서 100엔 금방 열릴 것 같았는데 쉽지 않다는 점이죠. 니케이는 뭐 지금 관성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한 14,000포인트 트라이 장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반면에 이제 일본 국채는 이미 그때 BOJ 그 통화정책 회의 날 이렇게 부러지면서 그 이후로는 이렇게 제가 봐서는 이거는 시장도 아닙니다, 이제. 매달 뭐 7조 5천억 엔을 푸는 가운데
일본 국채 유통 물량의 70%를 BOJ가 쓸어담겠다고 한다면은 JGB 딜러들은 사실 뭐 할 일이 없어지는 이제 시장도 아니죠. 여기서 왜 자꾸 던지는가? BOJ가 뒤에서 받치고 있다는데 왜 던지는가 하는 부분에서 또 이 시장의 고민이 일으켜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이제 한번 보시면은 지난주 이제 급락을 보였던 금선물 시장. 이 코맥스 상품 선물 거래소죠. 뉴욕에 있는 코맥스 의외로 시장은 얇습니다. 메이저 두어 군데만 움직이면 이런 급등락이 가능한 시장이기도 한데 일단은 2008년 금융위기 때의 저점 대비 금값 상승에 절반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자 여기서 이제 지난 주 후반에 좀 이제 급락이 이렇게 멈춘 양상인데 이 부분은 또 자주 제가 말씀드렸죠. 경기와 관련해서 원자재 시장에서는 또 이 전기동 카퍼 구리를 자주 보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결국 기술적으로는 뭐 5,500언저리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굉장히 무서운 그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일단 그러면 N이 지금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100엔이 당장 그냥 오늘부터 돌파된다 하는 것과 그것이 아니라면은 이 100엔이라고 하는 쉽지 않은 레벨을 두고 좀 시장은 고민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우리 시나리오 환율 우리 달러 환율은 그러면 글로벌리 엔화가 약세를 가는 가운데 우리 원화도 엔 대비 강세가 되면서 엔화가 우리 원화에 대해서 약세가 되면서 엔원 환율이 다시 결국은 하락세를 재개해서 100엔당 1,100원도 깨지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달러원 1,100원 그리고 엔원 1,100원이 지금 거의 같이 이렇게 같은 운명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 환율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게 지난 금요일날 마감 시점의 환율이고 오늘은 또 NDF 시세가 금요일 종가 대비 한 5원 이상 높아가지고 강하게 또 시작했죠. 20원대 중반까지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라서 우리 환율에도 이렇게 의외로 하방 경직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식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참 그거 하죠. 어느덧 이 N원 환율 뭐 원화의 N화 대비 강세 여부가 무슨 우리 주식시장의 주요 요인으로 연초처럼 그렇게 회자되지도 않고 오히려 지금은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때문에 휘청거리고 있고 코스피 쪽에서도 건설주들이 지금 어닝이 안 좋고 아직도 북한도 이렇게 완전히 북한 리스크가 완전히 불씨가 꺼졌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흐름이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이제 결국은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적극적인 어떤 매수로 돌지 않으면서 지수가 일단 1900원 지켜지는 그런 가운데 우리 1900이 기술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술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심리적으로 그런 지지선이 아직까지는 작용하고 있는데 뭐 여기서 이제 일단 줄이자면은 오늘 밤 뉴욕에서 장 마감 후에 애플 실적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네. 자, 일단 개괄적인 상황을 쭉 이제 풀어 헤쳐 주셨는데 디테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예. 뭐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말을 안 하는 것은 그 무게 중심이 워낙 말을 좀 아껴야 되는 자리이니까 그렇다고 이해를 하고 참 어쩔 때 보면 좀 멋있다는 생각도 좀 갔습니다. 우리랑은 좀 다르죠.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니까. 네. 자, 이 백에는 역시 한번 터치를 해야지만이 뭐 베리 옵션이나 디지털 옵션이나 옵션 관련 거기가 또 터져야지 훅 한번 갈 거고. 그렇겠죠. 네, 건드리진 않으니까 지금은 봐야 될 것 같고. 그걸 또 방어하기 위한 또 달러의 매도세도 치열하겠죠. 그렇죠. 네. 지금 보니까 계속 그 이 효과가 왔다 갔다 갔다 하는군요. 네. 자, 일본은 뭐 엔화 약세 추구하게 되면 재정 건전성 얘기가 이제 뒤에 따라오는 얘기가 그렇죠. 될 거고. 제가 네. 궁금한 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재정 건전성의 논란과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엔화는 약세인데 위안화는 강합니다. 네. 중국의 위안화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에는 달러의 중심인데 네. 미국의 의도가 뭘까요? 일본한테는 일본 물건을 사줄게라고 하고 중국한테는 우리 물건을 사다오라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중간에서 어디로 와야 됩니까? 그렇죠. 지난주 또 나왔던 뉴스 중에 이강, 이 민은행 부총재죠. 조만간 위안화 변동폭을 좀 늘리겠다. 현재는 뭐 기준 환율, 고시 환율 플러스 마이너스 1% 안에서 움직입니다만 지금 그 얘기라면 뭐 한 2%나 3%로 변동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뭐 사실상 위안화에 대한 미국의 절상 압력은 꾸준했고 또 실제 위안화는 계속해서 달러 대비 절상을 돼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 저의 기회 있을 때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위안화가 절상된다고 해서 미국의 대중 적자가 줄어든다. 이거는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확인이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환율로 인해서 미국 제품이 중국산 대비 경쟁력을 갖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은 글로벌 산업 구조의 문제입니다. 어지간한 저가 제품은 중국산 아닌 메이드 인 USA나 메이드 인 코리아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위안화 절상은 중국산 제품이 높아만 진다는 것인데요. 자, 지금은 이제 결국은 이제 시장이 원자재 가격의 급락이나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고담준 논으로 가자면은 시장이 이제 고민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숱한 양적 완화와 3조 달러 넘게 뿜어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물 경기의 회복으로 가지 않고 인플레는 커녕 계속해서 디플레 걱정을 한다는 얘기에서 이게 이 방식이 맞는 거냐 하는 고민이죠. 거기고 이제 연준도 서서히 이제 그 연준 위원들 간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 조기 축소, 조기 종료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은 이 양적 완화 말은 많았습니다만 이것이 실물 경제의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이고 그것이 그냥 주가를 비롯한 자산 가격은 끌어올렸습니다만 이것만 가지고도 이제 먹을 만큼 먹은 데다가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고민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전 세계가 살려면은 2009년처럼 중국이 확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때 4조 위안을 무려 풀지 않았습니까? 필요하지도 않은 구리를 막 재고를 땡기고 했는 그런데 문제는 저우 샤오찬 민원행장이 주말 그 G20 참석차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혁과 그리고 또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경제 성장률을 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 이 얘기는 무서운 얘기인데요. 너무 중국에 기대지 말라는 그런 어떤 그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인민은행장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도 아니고 저 얘기는 중국 전체적인 정치 지도층과 어느 정도 조율된 그런 의견이라고 본다면은 그 시사하는 바는 그렇죠. 그러니 이제 세계 증시가 마구 달리는 장은 아니다 하는 얘기죠. 마구 달리는 장은 아니다 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그동안의 유동성과 어떤 양적 완화로 인한 유동성의 힘으로 오던 그런 장에서 조금은 바뀌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 최근 들어서 보이는 것은 그겁니다. 헤지펀드들이 이제 시장 수익률을 갖다가 비트하기 시작했다. 좀 더 나은 성과를 올리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과거 유동성 장으로 그냥 아무거나 잡고 있으면 가든 먹을 수 있든 벌 수 있든 장이 아니고 팔 놈은 팔고 살 놈은 사야 되는 이른바 롱숏 전략이 헤지펀드들이 그 롱숏 전략이 통하는 장이 됐으니까 그만큼 차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지수가 별 의미 없는 장. 던져야 할 종목은 던지고 그대로 취해야 할 종목은 취해야 되는 종목, 스탁 피킹 장사로 또 지금 성격이 바뀌고 있네요. 그만큼 알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고민은 더 커지고 네. 한국경제TV에 또 종목 발굴해 주시는 분들의 또 역할도 중요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을 이제 잘 또 선별을 해야 되겠죠. 네. 저렇게 좀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간에 환율 네. 전망을 좀 해보면은 코스피 전망도 대충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원자재 시장이 좀 약세를 가는 것은 달러 강세. 달러 네. 강세라는 것은 환율이 아직은 위쪽으로 좀 자극을 받을 수 있다는 네. 얘기고 코스피가 좀 힘들다는 얘기 이렇게 결론을 좀 해도 될까요? 예, 일단 뭐 달러 강세에다가 우리 환율의 하방 경직성은 인정하셔야 되겠는데 뭐 저는 오히려 거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이 힘이 있으면은 환율은 조금 하향 안정을 보일 수 있다. 만약에 주식이 계속해서 이번 주에도 약한 모습을 보이면 환율은 자꾸 위쪽을 트라이하는 그런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이었습니다. 일본의 엔화와 원자재 잠깐 좀 봤고요. 우리 환율 시장까지 그리고 또 코스피 전망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쭉 나열해서 지켜봤네요. 예,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이었습니다. NH농협 선물 리서치 센터의 이진우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